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사 왕주잉은 그만 노랑 대가리 100여 명한테 당하여서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합니다. 그는 끙끙거리며 빨리 다 나서 이 복수를 하기만을 거의 기다렸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때 노랑 대가리 측은 어떠했을까요? 노랑 대가리도 다리에다 총을 맞았었고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, 이어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는 이 다짜고짜 상황부터 묻는데, 그 왕중인 측은 어떻게 됐다니? 그놈들은 이 죽은 놈들이 있다니? 노랑 대가리는 제일 먼저 사람이 죽었냐부터 묻는데, 만약 한 놈이라도 죽었으면 이 빨리 냅다 뛰어야 할 테니 말입니다. 쪼에 나는 이 든든한 백이 있었으니 사람을 죽여도 덮을 수 있잖아요. 하지만 이 제일 하층에 칼라 대가리 파 양아치 조직에 뭔 백이 있겠냐고요. 아니요 형님, 안 그래도 그쪽 병원에 우리 애들을 보내놨었는데 다행히 그놈들은 죽은 놈들이 없답니다. 그래. 그제야 노랑 대가리는 이 물 한 컵 마시면서 또 묻는데, 그럼 이 지금 밖에 분위기는 어떠냐 하고요. 형님, 여번에 우리 칼라 대가리 파 이름을 확실하게 날렸습니다. 우리가 왕중임을 박살내버린 사건은 이미 강호발하게 소문이 자자하게 났더라고요. 다들 형님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신세대라고 혀를 끌끌 찼답니다. 그래. 그러자 노랑 대가리 두 눈에서는 이 싸늘한 빛이 맴도는데, 자 그러면 이러자 애들을 이 조용하게 다시 불러 모아라. 그리고 이 밤이 깊어지면 그 왕중인 그놈이 병원을 기습하여서 다시 한번 밟아줘라. 예? 그러자 부하놈들은 다들 화들짝 놀랐는데, 그 한계 구역이 조폭 두목을 하루에 두 번씩 밟아놓는다고? 형님, 그놈들이 오늘 낮에 그렇게도 당했는데 이 방어를 단단히 해놓지 않았을까요? 그러자 노랑 대가리는 피식 웃는데, 그놈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다. 빨리 몸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게 되면은 그때 우리를 이 박살내버리려고 계획하고 있겠지. 그놈들을 확실하게 누르고 이 강호바닥에서 소문을 제대로 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. 그러니 빨리빨리 움직여라. 예 형님. 그렇게 놈들은 또 PC방이며 당구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모았다고 하는데, 하지만 이 급급히 모으느라 이번에는 80명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, 그래 이쯤 돼도 충분하다. 야들아, 다들 흩어져서 여 조용하게 그 왕주인이 병원으로까지 이동해라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파랑 대가리 명령대로 움직여라. 알았나? 왕주인은 그 파랑 대가리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라고 이 작전을 다 알려주는데, 내 양아치 두목을 하려고 해도 뭐 힘만 갖고는 부족한데요. 여러 싸움에서 작전을 제대로 짜는 이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. 이어 그들은 다들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서 조용히 움직였다고 하는데요. 네, 이 손 나지 않게 말입니다. 이어 다들 도착하였고 이 병원 앞에는 한 100세 승마차가 척 도착하더니 차문을 드르륵 하고 여는데, 그러자 그 안에는 꼬챙이며 뭐 칼이며 몽둥이들로 꽉 차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칼라 대가리들이 우르르 모여들더니 손에 많은 무기들을 잡아들고는 다짜고짜 병원 안으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어 병원 프로트를 지나더니 그 전화기부터 쾅쾅 박살을 내놓는데, 아저씨 무사하고 싶으면 움직이지 말라 알았니? 그 당직 서는 아저씨를 제압했다고 합니다. 야야, 이 여섯 대의 엘리베이터 모두 다 함께 세워라. 우리 모두 다 함께 타고 함께 올라간다. 놈들은 노랑 대가리 왕준이 알려준 작전대로 척척 움직이는데, 그러면 이때 8층의 입원실에 있는 왕준인 측은 어떠했을까요? 왕준인과 그의 부하들 총 7명이 병원에 입원했었고 병간호를 해주는 놈들은 1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바로 그 노랑 대가리 추측대로 말이었죠. 왕준인은 그래도 이 칼라 대가리 파들을 너무나도 얕잡아 본 거였었는데, 이깟 놈들은 이미 도망이나 쳤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또다시 기습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라고 하는데, 병원 호실 안에는 3명이 있었고 이 밖에 복도에는 10명의 건달들이 앉아서 담배를 뻣뻣 빨아대면서 툴툴 거리는 거였다고 합니다. 하, 요번에 우리 조직이 멘즈가 발빠락이 되었다야 라고요. 그러자 곁에 놈은, 이제 우리 형님이 상처가 다 낫기만 해봐라. 내 이 라이터로 그놈들이 칼라 모니터를 불을 확 질러버리잰가 봐라고. 하지만 이때 띵 하고 엘리베이터 한 대가 도착하더니 안에서 이 13명이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어라? 이놈들이 대가리는 다들 알록달록한 게 이 무지개처럼 여러 칼라들로 빛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
저 무지개 같은 대가리들은 저 뭐지? 밖에서 서 있는 놈들은 저번 싸움에 참가를 안 했으니 이 칼라 대가리들을 알아 못 본 거라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또 연속 띵띵띵 하고 엘리베이터들이 열리면서 다들 똑같은 꼬라지 놈들이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 저것들은? 어이! 너희는 뭐야? 왕주인 측 10명은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띵띵 하고 엘리베이터를 연속 열리면서 뭐 거의 80명이나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놈들 제일 앞에는 파란색 모니터리 대가리를 서고 있었는데 오른손에는 이 길이가 한 미터 반이나 되는 길다란 꼬챙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디 보자 야들아! 이것들이 맞다 싹 다 찔러 눕혀라! 파랑 대가리가 꼬챙이를 축혀들며 이 달려들자 이 수십 명의 놈들이 다 와 하고 달려들었다고 하는데 기습이다! 이 주인 측이 밖에 놈들은 레벨이 낮은 부하들이라 보니 몸에 권총도 없는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하여 그냥 꼼짝다사 못하고 또 그만해라! 냅다 당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밖에서 북적북적이자 이 왕주인도 자다가 벌떡 깨는데 뭐야? 갑자기 무슨 일이라냐? 하지만 불과 10초도 안 되어서 밖에 10명을 쿠쿠쿠 찔러 눕혔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이후 다짜고짜 병원 호신 문을 쾅 하고 박차고 들어갔다고 합니다. 야들 안녕! 오늘 또 이 차로 좀 맞아줘야겠다 야 이놈들이 그러자 안에서 간호를 하던 3명의 건달들이 이 비수를 뽑아들고 달려드는데요. 네 하지만 어떻게 그 길다란 꼬챙이 상대가 되겠습니까? 이 꼬챙이는 무려 1m 반이나 되는데 이러한 막싸움에서는 무조건 손이 긴 게 이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여 다짜고짜 놈들 3명을 찔러 눕혔고 또 강아지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와 하고 쾅쾅쾅 짓밟아놨다고 하는데 그제야 파랑색 모니터리 또 대가리를 옆으로 휙휙거리면서 왕주인 앞으로 서는데 왜 대가리를 자꾸 옆으로 휙휙거리냐고요? 이놈들이 모니터리 그 걸레처럼 기다라잖아요. 하여 앞이 안 보여서 자꾸 곁으로 찰랑찰랑 터는데 어이 왕주인이 상상도 못했었지. 우리가 또 찾아올 거란 거 말이다. 어디 보자. 요 어느 곳에다가 또 한 꼬챙이질을 해놓을까? 파랑 대가리가 주인이 온몸을 훑어봤지만 온몸에 붕대를 돌돌 싸매서 성한 곳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번에 너무나도 얻어 터진 건데 그러지 말고 날 그냥 죽여라! 나 왕주인을 죽여봐라고 이것들아! 주인은 이제 너무나도 화가 나서 막 발광을 하는데 이러할 때 이 손에 권총이 있었으면 진짜로 이놈들 대가리에 대고 땅땅 날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. 하하하하 내가 뭐 모조린가 하니? 니놈을 죽이고 콩밥 먹게? 자 어디 보자 헤라야 그냥 또 그 오른쪽 손목으로 하자. 너 이제부터는 왼손으로 똥을 닦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. 파랑 대가리는 그 왕주인이 오른쪽 손에다가 또 꼬챙이를 콱 찔러서 꿰뚫어버렸다고 하는데 이 왕주인은 지금까지 살아있지만 오른손은 그때부터 못 썼다고 합니다. 오른손이 붙어는 있지만 달달달달달 떨기만 하면서 생활은 다 왼손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파랑 대가리는 그 왕주인이 손을 꽂은 채로 당당하게 소리 지르는데 우리 큰형님 왕주인이 말씀을 전하겠다. 너 만약 달토의 아이 되면 다시 한 약속 잡고 제대로 붙어도 된다고. 하지만 그때 가서 또 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왼쪽 손도 못 쓰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. 알았니? 응? 야 알았니 몰랐니 이놈아. 이 지독한 파랑 대가리는 그 손에 꽂은 꼬챙이를 확확 비틀면서 못 살게 구는데 차라리 날 죽여라! 그러한 고통은 차라리 한 방에 죽는 것보다 못하겠죠. 됐다 가자! 그제야 파랑 대가리는 꼬챙이를 확 빼고 또 대가리를 찰랑찰랑 거리면서 나갔다고 합니다. 노란 대가리! 노란 대가리! 내 니놈을 쳐 죽이지 못하면 이 강호를 뜨겠다 이놈아! 왕주인은 놈들이 다 나간 뒤에 미친 듯이 울부짖는데 왜냐면 아까까지만 해도 펄펄 잘 뛰어다니던 그의 10명의 부하들도 또 다들 쓰러져 있으니 말입니다. 아니 이러한 개망신이 또 어디 있답니까? 이어 바로 이튿날 이러한 소식은 말 그래도 이
무서운 속도로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난강 기차역이 5층짜리 건물에 위치하는 찻집인데 찻집에는 역시 손님들이 감히 찾아오지를 못했고 웬날 류용, 강리창, 야바, 사화 등이 쭉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류용은 또 그 웬나한테 툴툴거리는데 웬나나 넌 이제 심양으로 돌아가 봐야겠다. 나도 그쪽에 버려놓은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닌데 맨날 니한테 잡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. 이 웬나는 그 류용과 놀기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밤마다 오게 되면은 놓아주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자 웬나는 아니야 어차피 너희 밑에 놈들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. 저번에도 보니까 뭔 일 있으면 너가 전화라도 다 충분히 해결되더구나 뭐. 아직은 때가 이르다. 그 류용아, 이러는 게 어떻겠니? 너 심양에서의 사업은 어찌됐든 오토로 돌아갈 수 있잖아. 그러니 너는 그냥 여기서 마음을 잡고 내 밑으로 들어오라. 그럼 다음 달부터 우리네 수입을 나눌 때 너희 몸까지 똑같이 나눠서 줄게. 어때야? 응? 좋겠다야. 야, 여기저기에서 돈이 다 들어오고 말이다. 뭐라고? 너무나도 빡친 류용이 카퇴 하고 웬만히 필살기를 날리는데 아니 지금 장난하냐고요. 류용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10억 위엔이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형 조직이 두목인데 말입니다. 하지만 이때 삘릴리 전화가 오네요. 리한창이구나. 왜? 그러자 저쪽에서는 리한창이 급급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난 그 소식 들었습니까? 그 왕주인이 그새 당했답니다요. 그러자 에헤 웬만히 아는 채 하는데 리한창아 너 소식통이 너무 느리구나야. 아니 그거 대체 언제적 일이야? 그러자 리한창은 아니요 어젯밤에 또 병원에서 기습을 당했답니다요. 글쎄 80여 명이 칼라대가리들이 들이닥쳐서 난도질을 해놨다는데요. 하여 또 그 왕주인이 10여 명을 찔러눕혔다고 합니다. 왕주인 측 놈들이 거의 다 뭐 죽다가 살아났다는데 이제 그 서판구역이 나와바리들이 들썩들썩인답니다. 뭐? 그러자 웬나는 아뿔싸 하고 자신이 입을 막는데 저번에 이놈이 병문 안을 갔다가 나올 때 뭐라고 했었죠? 조심해라 이놈아. 놈들이 또 기습해와서 당하지 말고 말이다. 근데 그 말이 진짜로 맞아떨어질 줄이야. 그러자 곁에서 류용이 그리는데 에게 뭐야 웬나나 니는 모르겠는데 이 너희 주위의 친구들은 다들 별로다. 아니 맨날 이렇게 얻어 터지는 것들만 하고 지나고 다니냐? 웬나는 그 류용을 한번 째려보고는 전화를 누르는데 왜 류수왕이니 너 떠올리에 노랑 대가리라고 혹시 아니? 다들 또 칼라 대가리 파라고 부른다던가? 네 류수왕도 처음 들어봤다고 합니다. 류수왕은 웬나니 정보 소식통 역할도 맡아서 각 지역의 조폭 두목들을 이 다 연구를 하는 놈인데 왕주인이 그놈한테 두 번이나 당했단다. 이 하루에 한 개 구역의 캉바스를 두 번이나 찍어놓다니 이놈들 이거 일반 놈들 드린 건 같지 않은데 걔네 전화번호를 알아서 내한테 보내라. 왕주인 그놈이 또 자존심이 강해서 내한테 부탁할 거는 같지 않으니 말이다. 그럼 내가 그놈을 직접 찾아가서 함해 놔야지. 뭐? 그러자 곁에서 류용이 또 화를 짝 놀랐는데 왜 나나? 너 그만 뭐라고? 너가 그놈들을 시비 걸어서 친다고? 아니 그놈들이 150여 명이란 거 못 들었니? 아니 근데 너가 뭘 갖고 친다는 건데 저 아바아바 하는 것들 요 10명이서? 네 보통 건달들이라면 완전히 상상도 못 하겠죠. 류용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놈은 번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무조건 적들보다 더 많은 인원수를 동원하는데 이게 바로 이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리 싸움이 아니겠냐고요. 하지만 일단 아바아바 야바가 그 시꺼먼 외눈가리 면상을 류용한테 갖다 대는데 아니 니놈이 금방 뭐라고 지금 난 놀렸냐 하고요. 그러다 아이쿠야 깜짝이다야. 내는 이 야바인지 뭔지 하는 놈을 이제 한 주 넘게 봐왔는데 아직도 볼 때마다 놀란다야. 对不起 나 이놈아. 왜 나는 이런 거 엄청 재밌어 하는데 이어 류수왕이 메시지가 왔었고 그쪽에는 노랑 대가리 왕준이 번호가 와 있는데 이어 왜 나는 다짜고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. 왜 네가 노랑 대가리야? 그 왕주인을 두 번이나 해놨다는 게 네 놈이 맞니? 응?
그러자 너랑 대가리는 아주 싱글벙글 해놨다는데. 그래, 내 소문이 벌써 그쪽까지 갔니? 그래서 니는 은한데 뭐 내 밑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그러니? 너랑 대가리는 오늘 이미 이러한 전화를 몇 통이나 받았다고 합니다. 어디서 못 보던 전화들이 와서는 아부를 막 제자제자 해가면서 자신이 가게를 봐달라고 말입니다. 힘이 센 쪽으로 빨리 갈아타야 되는 게 그 강호의 룰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외나는 니 놈이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 좋게 좋게 생각해라. 니 지금 어디야? 우리 한 붙어보자. 붙어보자고? 너랑 대가리는 휘둥그레 해지는데 아니 지금은 자신이 전성기인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냐 하고요. 뭐? 붙어보자고? 하하, 이거 또 뭐 정신 나간 놈이지? 왜? 내를 꺾고 이름을 한 날려보시겠다? 그래 그래 그래, 그러다가 다들 골로 가는 거지 뭐. 이름을 대봐라. 뉘긴데 그렇게 큰 소리 지르야. 그러자 저쪽에서는 내 난강의 쪼웨난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 쪼웨난이 함 질리고 싶어 그지그지 해놨구만. 쪼웨난이 쪼웨난 띠띠띠띠 너랑 대가리가 이 글씨 전화기를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놈 이게 뭐지? 왜 끊는 거지? 웬난이 다시 전화를 거니 띠띠띠 통화 중인데. 네, 왜냐면 그때 마침 왕주인이 또 그 너랑 대가리한테 전화를 했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너랑 대가리 정신은 이미 다른 데가 있는데. 저 웬난이 왜 갑자기 전화 온 거지? 설마 왕주인 이놈이라 친한 건가? 너랑 대가리는 이 왕주인이 전화를 다짜고짜 받는데. 너랑 대가리 너 이놈! 싸네 대장부라면 당당하게 약속을 잡고 붙어야지. 비겁하게 기습을 해? 너 이놈 지금 어디야? 응? 우리 제대로 약속 잡고 제대로 한 더 보자 이놈아. 하지만 이 노랑 대가리 정신은 여기 없는데. 쥐쥐잉아, 너 혹시 그 난강의 쪼웨난이랑 친하야 하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분위기에 왜 이런 거 묻는 거지? 친하다 그래. 근데 그게 왜? 그게 우리가 한 붙는 거랑 뭔 상관인데? 이 노랑 와이 와이 와이. 네, 그 너랑 대가리는 또 다짜고짜 끊었다고 하는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어쩌다가 이 살인마 대마와 쪼웨나는 건드리게 된 거지? 네, 일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못 오는 건데. 너랑 대가리는 감히 그 외난이 난간 구역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서판 구역이 왕주인을 먹으려고 친 건데. 근데 왜 갑자기 살인마 쪼웨난이 나오냐고요? 네, 강호란 게 원래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? 다들 이리저리 엮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 큰형님들까지 원수를 지는 게 아니겠냐고요. 이윽빌리 빌리리 또 전화가 오는데 또 그 악마의 사신 같은 쪼웨난인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머리 좋은 노랑 대가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면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.